안녕하세요. 줌 이용하기입니다. 먼저 세모 모양의 아이콘인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누릅니다. 검색창에 알파벳 ZOOM을 입력하고 두 번째로 돋보기 모양을 누릅니다. 그리고 돋보기 밑에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가 완료돼서 열기를 누르면 무료 회원 가입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가입 절차인데요. 먼저 생년월일을 확인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동그라미 안쪽의 내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오른쪽 맨 위에 동의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해야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메일 주소, 이름, 성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된 이메일 주소로 줌 계정 활성화 하십시오 라는 메일이 옵니다. 메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계정 활성화 라는 주황색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누르시면 줌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성과 이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숫자, 기호, 소문자, 대문자가 하나 이상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설정 후에는 꼭 종이나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입이 끝났고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됩니다. 채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첫 번째 방법으로 상대방이 초대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초대한 주소를 누르면 채팅방으로 이동하는데요. 상대방이 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락을 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하기 두 번째 방법으로 회의 아이디로 직접 참여할 때입니다. 채팅창 맨 위에 네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인 참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회의 아이디에는 회의 주관자가 알려준 번호를 입력하고 참여를 누릅니다. 채팅 시작 첫 화면입니다. 줌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허용을 누르시면 채팅 화면이 켜집니다. 채팅창의 아래쪽 부분을 보면 카메라 모양으로 빨간색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셔서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오게 합니다. 채팅 화면입니다. 큰 화면에는 상대방의 얼굴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 아랫부분 네모 박스에는 내 얼굴이 나옵니다. 이상 줌 이용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